안녕하세요, 라이트룸 팬 여러분. 어드뷰크라 강진호입니다. 라이트룸 2023 버전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마스킹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녀가 이렇게 사진을 찍은 이미지가 있는데요.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선택해 보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라이트룸이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그 부분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고 영역도 인식하게 됩니다. 모드를 선택하고요. 얼굴 피부 또는 그 외의 피부, 눈썹이라든지 흰자, 검은자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입술, 치아, 머리카락 등도 각각 별도로 마스크를 만들 수가 있어서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만든 다음에 그 해당하는 마스크의 색상을 이런 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간단하게 인물 사진을 보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